color criminal undercover I like some 아 국뽕이 차오른다 I got it like that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오늘은 참 국뽕이 차오르는 날입니다 기사가 났더라고요 BTS가 또 빌보드 차트 핫 100에 1위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송학리에 판매 중인 BTS 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야 JJTV 사실 뭐 내 나이 34세 아이돌에 관심이 없을 것 같지만 BTS는 매번 챙겨봅니다 언제부터 봤느냐 저는 늦게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Fake love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신곡 발표를 하는데 멤버들 막 Fake love 부르는데 관객들이 막 Fake love 와 이거를 딱 처음 보는 순간 노래를 듣고 무대를 보는 건데 전율이 막 전해지고 느껴지는 막 진짜 소름이 돋는다 그럴까 막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국 가수가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어마어마한 팬들의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공연을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챙겨보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신곡 발표를 할 때마다 무대들을 찾아보고 또 미국 방송에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거의 놓치지 않고 찾아보고 있고 응원하는 그냥 하나의 그 방구석 평화 팬으로서 응원합니다 그때마다 익숙해질 법도 한데 계속 뭔가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좀 그런 기대도 돼요 저희 BTS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아니 맥도날드라고 하면은 세계 어디를 가도 맥도날드 매장이 있는데 맥도날드에서 BTS와 함께 콜라보를 해서 상품을 내놓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콜라랑 프렌치 프라이 맥너겟 10조각 BTS 봉투 요것도 특별한 기념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맥도날드가를 상징하는 컬러가 요거잖아 빨간색에 노란색으로 빠라빠빠빠 해놓은 거 요거를 글쎄 BTS 스페셜 에디션으로 다 해서 보라색으로 바꿨어 그리고 맥도날드 로고 사이사이에 BTS의 심벌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되게 까리하고 예뻐요 저는 진짜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맥도날드가 절대 바꾸지 않고 있던 컬러를 바꿔줬다는 게 진짜 BTS가 이만큼 대단하구나 BTS Mirror 이렇게 써있고 뒤에 또 이 로고가 있습니다 맥너겟 포장도 역시나 보라색에다가 치킨 너겟 10 맥도날드 BTS 로고가 있고 이렇게 옆에는 아까 그 컵에서 봤던 그게 로고가 있고 보라해 한글이 전 세계에 포장에 딱 씌워져 있다는 거 상상만 해도 아 국뽕이 또 차오른다 아 요거는 사실 특별할 게 없으니까 요걸 찢을게요 맥너겟 소스는 스위트 앤 사워랑 케이준 소스 가지고 왔어요 스위트 사워 소스 찍어 먹어볼게요 맛있어 케이준 소스 맛있어 감자튀김 맛있어 맛있어 리뷰 끝 맥도날드가 진짜로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하는 게 BTS 세트에는 햄버거가 없어 그럼 이것만 먹고 나오겠냐고 아니지 햄버거를 사오잖아요 나처럼 BTS 세트를 경험하러 맥도날드에 갔다가 JJ가 가장 좋아하는 맥도날드 햄버거들을 사왔습니다 JJ의 개인적인 취향의 맥도날드 햄버거 TOP 5 솔직히 근데 아무도 안 궁금할 거야 배고파서 그냥 5위는 짠 맥스파이시 사나이 치킨 버거 아 이거 맛있어요 맥도날드에서 나온 치킨 버거 사실 요즘에는 치킨 버거를 먹으려면은 맘스터치나 PFC 그런 데 가서 드시는데 저는 맥도날드에서 가끔 빅맥이나 뭐 요런 버거들 먹으면서 튀김이 들어간 버거도 섞어볼까 할 때 간간히 한 번씩 시켜 먹는 것 같아 치킨에서 아주 짭조름한 맛이 싹 올라오면서 토마토의 상큼한 맛이 팡팡 터지면서 상하이 스파이시 좋아 살짝 좀 매콤한 양념이 이렇게 배어있어요 너무 맵지는 않고 살짝 칼칼한 정도의 느낌이라서 딱 적당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생각할수록 대단하지 않아요? BTS 세트를 사러 갔다가 햄버거를 시킬 수밖에 없어 나 진짜 오늘 BTS 세트 딱 하나만 사야지 진짜 그 생각하고 왔어요 안 되더라고 주먹 국뽕 한 사발 차오른다 이야 상하이 스파이시 버거가 치킨이지만 맥너겟 소스를 팍 찍어가지고 같이 먹으면 맛있어
소스가 되게 다채롭잖아요. 스위트 어니언도 좀 묻혀주고. 자, 그러면 이어서 JJ가 좋아하는 맥도날드 메뉴 4위! 따란! 불고기 버거. 내가 어릴 때 학교에서 막 체육대회 같은 거를 하면은 반장이나 부반장의 어머님 아니면 어머니 회에서 꼭 이렇게 베리버거 아니면은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였어. 그거를 먹고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추억의 맛으로도 좋아하기도 하고,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가 짭조름해가지고 그리고 되게 자극적이어서 저는 그 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더블 불고기 버거도 좋아하긴 하는데, 더블 불고기 버거를 먹고 싶으면 불고기 버거를 두 개를 시켜서 먹습니다. 그러면 간이 딱 좋더라고. 아 근데 이거야, 간장 소스의 맛에다가 달달한 데리야끼 느낌 마요네즈 들어가고 패티가 엄청 야들야들해. 중학교 때 운동회 하면은 그런 애들 있어서 소식하는 애들, 많이 못 먹는 애들, 햄버거 하나를 다 못 먹어. 그런 애들 옆에 가서 나는 먹어. 걔가 한 입 남기면 어 내가 먹을게, 배불러서 못 먹겠다 그러면 딱 끝. 너무 맛있다. 이모 여기 국보하는 사발 죽어요. 이어서 JJ가 좋아하는 버거 3위! 빠라빠빠빠 장깨빵 위에 따따따따따따따따까지 빅맥입니다. 맥도날드 하면은 이 버거를 빼놓으면 안 되죠. 빅맥 같은 경우에는 무너지지 말라고 햄버거들에 이런 걸 해주잖아.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빅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얘를 씌워가지고 눌러서 먹으라고 주는 거다. 맛은 예전이랑 비슷하게 돌아온 것 같기는 한데, 네, 크기는 여전히 좀 아쉬운 게 좀 사실입니다. 빅맥송을 다들 아시기 때문에 이 내용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릴 게 없을 것 같고, 굉장히 좀 상큼한 버거죠. 그러면서 고기 패티와 치즈의 맛도 꾸덕꾸덕하게 느껴지면서 먹자. 나는 빅맥 이게 좋아. 마지막에 피클의 상큼함으로 톡 터지면서 끝나는 거. 너무 맛있죠? 양상추도 이렇게 썰려서 사사삭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빅맥이 좀 아쉬운 게 큰 버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메가맥도 좋긴 한데 좀 옆으로 큰 거, 차라리 비싸게 받더라도 나 같은 사람 사 먹으니까 내달라고요. 크기가 항상 모자라. 빅빅맥 막 이런 거 해갖고. 예. 아, 빅맥은 언제 먹어도 사랑이다. 나 지금 다이어트 한다고 맨날 닭가슴살만 퍼먹다가 치팅데이로 맥도날드를 고른 거는 정말 잘한 일이다. 맥도날드는... 자, JJ가 좋아하는 맥도날드 햄버거 2위! 짜란! 베이컨 토메이로 누이로츠.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버거가 되게 달큰하잖아요. 토마토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어머님들 많이 그렇게 해서 주시잖아요. 토마토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설탕 촥 뿌려가지고 딱 먹으면 시원하면서 달달하면서 그런 맛이 나요. 그 설탕에 절인 토마토가 이 안에 싹 들어간 뭐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 거기다가 단맛만 있으면 안 되지. 짠맛도 있어야지. 베이컨 촥촥 씩씩 구워서 딱 집어. 거기다가 꾸덕한 치즈 패티도 두 장이 들어있고 이 소스. 아 너무 좋다. 빅맥이랑 고기 패티는 똑같잖아요. 쫄깃쫄깃하고 치즈맛 나고 딱 거기다가 토마토 아삭하게 팡 터져주면서 양상추랑 같이 베이컨이 감칠맛이랑 식감을 더해줘. 살짝 좀 질기다가 난 느낌에. 아 근데 이거 좋은 것 같아. 여기다가 버거 하나만 딱 추가해서 먹으면 두 명이 가서 BTS 세트 하나 시키고 버거 세트 하나 딱 시켜서 같이 먹으면 또 괜찮을 것 같고. 아 아니지? 그러면 버거가 하나잖아. 장비를 정지합니다. JJ가 좋아하는 맥도날드 햄버거 대망의 1위! 축하합니다! 더블 쿼터 파운드 치즈! 아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는 치즈버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별거 안 들어가고 빵에다가 고기 올리고 치즈 한 장 딱 올리고 뭐 피클 정도 들어가 있으면 좋고 케찹 뿌리고 덮고 먹고 기본에 충실한 버거인데 나는 또 고기가 또 많은 것도 좋아한단 말이야. 그거를 다 충족시켜주는 버거가 아닌가. 버거가 딱 이 정도면 안 느끼하겠지 싶을 만큼의 야채들만 딱 들어있어. 딱 좋아. 묵직해. 고기 맛에 충실해.
그냥 쿼터 파운더를 시키면은 패티랑 케첩 소스랑 뭐 피클 이런 게 어우러지면서 딱 알맞네 싶은 그 정도의 간이라면은 고기가 하나가 추가돼가지고 마지막 맛이 고기로 끝나게 되는, 그래서 더블 쿼터 파운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국뽕이 차오른다. 주모! 여기 국뽕 한 사발 추가요! 진짜 따라 먹어야지.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빵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고기가 두꺼우니까 고기 씹다가 목이 맥혀. 그럴 때 국뽕 한 사발 딱! 더블 쿼터 파운더는 이렇게 먹어야 돼. 마지막에 이게 한 입에 들어갈까 싶은 정도의 양을 딱 남겨두고 입안 가득 꾸겨놓고서 이렇게 먹다 보면은 진짜 극도로 목이 엄청 뻑뻑해져. 진짜 그럴 때 국뽕을 한 사발 딱 해주면 이러면은 이게 고기가 콜라와 함께 씻겨 내려가면서 주머니에 들어있는 햄버거도 다시 싹 들어오면서 와. 네, 오늘은 이렇게 BTS 세트를 이거 끊기면 안 돼! 바보 이거 오씨 깜짝아. 네, 오늘은 이렇게 BTS 세트를 리뷰를 하면서 조금 양이 부족한 것 같아서 햄버거까지 추가를 해서 이렇게 먹어봤습니다. 식단 조절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한 2주 정도 됐는데 지금 오랜만에 지금 햄버거를 먹게 해주신 BTS 최고. 아유, 잘 먹었습니다. 이게 이상해. 다이어트 한다고 식단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야? 보통 이가 줄어갖고 못 먹어야 되는데 씨.